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전 현직 경영진들이 수사당국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기 위해 구입한 장비를 사내에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MBC 노조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한 대를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에 넣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른 지 10초도 안 돼 전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게 부서집니다. 지난 6월 5일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의 휴대전화 모습입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5월 말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가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노조 측은 6월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던 지난 8월 14일부터 약 2주 동안 김 전 사장 등 MBC 임원진 7명이 휴대전화를 파쇄하거나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MBC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분쇄 장면을 목격한 직원 진술과 휴대전화 교체 사실이